안녕하세요. 오늘의 진짜배기를 찾은 곳은 국제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하동군인데요.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 여유와 낭만, 멋과 풍류, 그리고 느림의 미학이 있는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우시티 안에 진짜 느림의 고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느린 녀석인지 느릿느릿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언제 와도 늘 정겹고 따스한 고향 같은 곳. 오늘은 하동군 옥종면의 품으로 복 들어섰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그, 여기 네. 그 느림의 고수가 살고 있다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 예. 어디 있나요? 여기가 식용 달팽이 키우는 곳이에요. 농장이에요. 아, 식용 달팽이요? 예. 근데 식용 달팽이는 전혀 안 보이고 새까만 통밖에 안 보입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이 통이 왜 다 이렇게 새까맣죠? 예, 여기 있죠. 통 안에 얘들이 습하고 어두운 걸 좋아해가지고. 오호라, 진정한 느림의 고수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딱딱한 등껍질에 미끄덩한 속살을 숨기고 세월아, 내월아 천하 대평인 녀석들, 바로 식용 달팽이입니다. 굉장히 얘는, 크네요. 예. 일반 달팽이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아프리카 왕 달팽이예요. 얘들은 사육하기도 쉽고 이제 어린이집에 학습용으로도 가져가시고 키우기가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잘 자라면 최대 15cm에서 20cm까지 큰다는 대형종 아프리카 왕 달팽이. 그 놀라운 사이즈 덕분에 한때 SNS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지요. 바닥에 예. 이 흙인가요? 이게 좀 이렇게 일반 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죠? 예, 이게 코코피트라는 거예요. 코코피트가 뭡니까? 예, 야자수 열매로 이거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오면은 저희가 물에 불어가지고 있는 통에다가 달팽이 여기 깔아주는 거예요. 습도 많고 얘들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는. 아, 이게 코코피트라고 하는구나. 야자수 껍질. 예. 예. 근데 제가 이 달팽이가 느리다는 것만 알지. 예. 달팽이를 식용으로 쓴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예. 그리고 이 달팽이의 일반적인 뭐 특징이나 뭐 생태 환경이나 이런 걸 저는 정말 모르거든요. 달팽이에 대한 일반 상식 같은 거를 좀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팽이 같은 경우는 이제 채소 같은 초록색깔을 주면은 초록색 똥을 싸고요. 예, 예, 예. 당근 같은 거 빨간색을 주면은 빨간 똥을 싸요. 아니 왜 색깔이 다른 똥을 쌉니까? 얘들은 예. 썰개가 없어가지고 바로 나오니까는 색깔대로 나와요. 얘들이 이빨이 많아가지고 예. 상추 같은 거 주면은 빨리 먹어요. 아니 달팽이가 느린데 네. 먹는 거는 굉장히 빠르네. 먹는 거는 빨라요. 또 다른 특징은 얘들은 여자 남자가 따로 없어요. 얘들은 자웅동체라서 예. 두 마리 막 같이 교미가 되면 한 예. 10일 있다가 흙을 파보면 알을 150개 내지 200개 정도 알을 낳아요. 그런데 달팽이만 키우는 게 아니랍니다. 아, 사장님 무슨 예. 특식부로 가자고 그래놓고 예. 무슨 채소밭인데 이건 텃밭인데? 이게 다 달팽이 먹이 아닙니까? 이걸 다 먹입니까? 다 먹기는 먹는데 예. 쑥갓 같은 항 나는 건 안 먹어요. 아니 근데 이 채소를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애들 네. 건강식으로 먹입니다. 이 상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특식으로만 줬거든요. 예, 예. 먹기는 잘 먹는데 이 달팽이를 많이 키우시는 농장주분들은 예. 통 안이 너무 더러워져요. 사장님이 직접 농사지어 가꾼 싱싱한 채소 텃밭. 그중에서도 녀석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상추를 한가득 따왔는데요. 금세 싱그러운 향기를 맡았는지 느리지만 부지런히 특식을 즐깁니다. 얘들은 예. 주로 뭘 먹습니까? 예, 이런 사로 종류를 줘요. 예. 콩비지하고 튕겨하고 예. 굴껍데기. 아, 예. 이게 주로 먹는다고요? 예, 예. 아까 좀 말씀 중에 예. 굴껍데기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굴껍데기를 예. 먹이는 게 좀 특이한데요. 예. 왜 굴껍데기를 먹이죠? 얘들을
껍데기가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굴껍데기에 안 들어가면은 얘들이 껍데기가 얇아져가지고 예. 금방 죽어요. 아. 어떻습니까? 어이구,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달팽이 뮤신이에요. 피부에도 좋고 이게 화장품 주 원료로 나가요. 아, 끈적끈적한 이게. 예예. 예. 아, 식용 달팽이는 그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절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연골을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노화가 되어가는 관절을 갖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강장 효과가 있어서 체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성미가 되게 좀 찹니다. 차고 열을 빼는 작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목이 많이 붓는다든지 열이 많이 날 때 열을 빼주는 효과, 그리고 몸의 체력적인 독소를 좀 빼주는 해독 작용도 상당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팽이는 그 성질이 찬 성질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력이 좀 많이 약해서 대변이 좀 무르다든지 소화 장애가 많이 있거나 설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식용 달팽이가 상당히 좀 그 소화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드셔야 되고 복용을 하실 때에 뭐 따뜻한 일에서 생강차라든지 대추차라든지 이런 차와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좀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과 함유를 할 때는 따뜻한 성미가 있는 음식하고 같이 먹어주게 되면 소화 흡수가 상당히 잘 된다는 것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 덕분에 지금까지는 식재료보다 약재로 더 많이 알려진 식용 달팽이. 냄새가 너무 고소합니다. 야, 입맛이 돋는데요. 네. 달팽이 진액을 맛보는 사이 주방에선 무언가 한창 준비 중인데요. 바로 일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따라 해먹을 수 있는 특별한 달팽이 요리를 보여주시겠답니다. 일단 재료부터 심상치 않죠? 제가 달팽이 진액을 먹어봤는데 아주 네.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네. 그 달팽이 진액 외에도 그 어떤 요리를 해먹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요리를 오늘 좀 선보여 주실 겁니까? 달팽이 요리하면 예. 프랑스에서 먹는 에스카르고거든요. 새우가 들어간 감바스 알아이온데요. 새우하고 마늘하고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요리인데 예. 새우 대신에 식용 달팽이를 넣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요리는 이제 우리 전통식 예. 초무침.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말씀하신 요리 이름만 들어도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네. 근데 손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질을 네.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네. 해감을 해줘야 됩니다. 해감을? 네. 예. 그 달팽이를 뭐 할 만큼을 물에 씻어가지고 예. 체에다 넣어놓으면 예. 자기들 알아서 해감을 해줘요. 하루에 한두 번씩 찬물 샤워를 해주면 예. 깔끔하게 뱃속에 있는 배설물을 빠아냅니다. 그렇게 해감된 달팽이를 20분간 삶아낸 뒤 끝을 잡지 마시고 안으로 좀 약간 밀어서 아,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똑 빼면 예. 달팽이 말리듯이 쏙 빠져나와요. 오. 그죠?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십니다. 아, 그렇구나. 예, 간단하죠? 예. 아, 이렇게 삶아놓고 보니까 꼭 고동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는 방법도 고동 까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네. 속살을 빼낸 달팽이는 내장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칼집을 내주고요. 화이트 와인에 졸여서 먼저 잡내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각종 채소와 함께 버터에 충분히 볶아낸 뒤 오븐에 한 번 더 구워내면 프랑스 3대 진미 에스카르고 완성입니다. 독특한 듯 하면서도 다른 식재료와도 잘 어우러져 다양한 요리법에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새우 대신 식용 달팽이를 넣어 만든 감바스 알 아히오와 달팽이 초무침까지 동서양을 넘나드는 한상이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에스카르보를 제가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곳 하동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같이 드시죠. 네네. 네. 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버터가 네네. 들어가 있는 거죠. 버터 맛에다가 네. 고소하면서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반이 행복하죠. 예,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신선한 또 달팽이를 가지고 했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네.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 달팽이의 쫄깃한 식감이 입맛을 더욱 자극시킵니다. 올리브유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느끼할 줄 알았는데 전혀 느끼 안 나요. 상큼합니다. 상큼해요. 온갖 야채들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입안에서 수분이 이렇게 팍 터져요. 이렇게. 정말 맛있네요. 이제 새콤달콤한 초무침으로 입안을 개운하게 해줄 차례. 골뱅이 무침하고 비슷한 맛인데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산뜻하고 쫄깃쫄깃한 이게 맛이 완전 다르네.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이럴 때 달팽이 요리를 집에서 해 드시면서 해외여행 기분을 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봉주 실부볼레. 식용 달팽이의 무궁무진한 변신에 홀딱 반했던 하루. 덕분에 하동에서 떠난 세계 여행 제대로 만끽했습니다. 달팽스 봉주.